굿모닝 마켓입니다. 8월 전통적인 약세장이 만나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다시 7월 랠리로 돌아가느냐,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이 사이에서 조금 더 관망을 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랠리와 조정 사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3거래일 연속, 나스닥과 S&P 500 지수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1%대,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2%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두 지수의 경우 이 하락률이 지난 3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시장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하락하는 게 놀랄 일은 또 아닌데요. 공포지수로도 불리는 변동성 지수, 지난주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렇게 한 차례 올랐다가 안정을 찾았었는데 금요일 장 막판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한 주 사이 13에서 17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이날 시장이 장 후반에 흔들렸던 건 아무래도 엇갈린 고용지표가 우려됐기 때문일 겁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 20만 개보다 적은 18만 7천 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업률은 3.5%로 지난 5월, 6월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로는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4.4%였습니다. 예상치 0.3% 그리고 4.2%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낮은 실업률과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은 노동시장 과열이 식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연준이 고용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7월을 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다면서 1970년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있었죠. 시장은 7월이 마지막 인상이었을 것이란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제이미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 88%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를 지나고도 금리 동결 가능성 계속해서 우세하게 흘러갈까요? 지뢰처럼 작동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간 오늘은 미셸 보우먼 이사가 연설에 나섭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었는데 보우먼 이사의 단어 선택을 보면 한 번의 인상만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인데요. 시장이 이 월요일 연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설 잇따라서 예정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10일에 나오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6월에 기록했던 3%보다 높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근원 CPI도 4.7%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 6월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둔화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대로 나온다면 연준의 마음에 흡족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럼 금리 동결 가능성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8월 CPI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관망세가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멈출 순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월가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크레딧 스위스의 8월 선호주입니다. 아마존,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 등 탑10에 포함되어 있는 거대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존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강한 상승세에 올라탄 종목이죠. 빠른 배송과 같은 서비스 강화로 소비자들이 프라임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목표 주가는 $176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금요일장 종가 기준 26%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크게 올랐던 이유가 투자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탑5에는 애플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실망감에 애플의 주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4% 넘게 떨어졌었죠. 3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43명의 애널리스트 중 31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8월에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유가는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주에도 1.56%, 1.29%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물이 4%대로 내려왔고요. 2년물은 4.76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현재 오전 8시 기준 계속해서 3,86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